1분 걷갑니다. 저처럼 이렇게 참외를 많이 갖다 놓은 사람은 잘 없죠. 자, 제베론의 모든 포인트는 꽃과 열매입니다. 열매 한번 보자. 이게 줌이 흔들리죠. 자, 어때요? 요런 현상이 내 하우스 전밭에 다 나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거 왜 나타날 것 같아요? 첫째, 사비, 말 그대로 세포가 죽었다. 둘째, 습. 습이 너무 높아도 습이 높은 상태에서 온도가 개입하면 이렇게 꽃피임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뿌리층. 뿌리층이 너무 얇다. 뿌리층이 얇으면 자, 원겨세. 분포도 자체가 너무 적은 거지. 그렇게 되면 물을 가진 힘이 떨어지는 거지. 자,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세포. 세포가 약하다는 거지.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